강원 도민들이 겪는 군부대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강원도는 이런 피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자 이제야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신부급 항공대 인근 마을입니다. 군부대 헬기가 여러 차례 뜨고 내리는 곳이다 보니 극심한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군부대에서 들리는 헬기 소리 때문에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인근 600세대 정도가 이런 소음에 40년 넘게 시달렸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흔들렸어요. 근데 여름에 문 열어놓고 그러면 전혀 TV를 볼 수가 없고. 소음 때문에? 어, 예. TV를 못 볼 정도로. 그렇죠. 안 들려요. 안 들려. 지난해에야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많아야 한 달에 6만 원. 이것도 소음 영향도가 95웨이클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주민들의 보상금은 3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소음 피해에 비해 워낙 적은 돈이다 보니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좀 여기 좀 떠났으면 딴 데로 이주. 강원도 차원의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군부대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도민이 9만 2천 명. 전체 도민의 6%에 달하지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했던 곳은 강릉과 철원 단 두 곳뿐입니다. 강원도 차원의 지원은 지금까지 전무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소음 피해 지원 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는 도비 지원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죠? 예, 국가에서 예. 이제 하던 사무다 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대책으로 군소음 민원 지원센터를 강원도가 설립해 소음 측정과 군부대와의 협의 등 주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좀 바뀌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대응을 네네.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TF팀부터 꾸릴 예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부대 소음 피해가 이어졌지만 강원도의 대책은 이제 첫걸음 단계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